변경이 됐군요. 왼쪽 코너입니다. 이번에 집어넣습니다.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많이 두드리고 많이 넣습니다. 자, 임교담 선수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요. 백크샷 석점 최예빈. 너무 좋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까지 이동 최예빈 집어넣었어요. 아, 최예빈 선수. 최예빈의 슬리퍼. 플렉션이 들어오는데 이겨내면서 갑니다. 황치현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석점. 아, 최예빈 선수. 자, 광주대 선수들이 좀 지쳐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선수들의 속도를 높였고 왼쪽 커버 또 한번 최예빈. 아, 최예빈 대단합니다. 5개째 오늘 경기 5개 석점을 뽑아내면서. 네,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지난해 홈에서 이 챔프전 우승을 광주대학교에게 내줬잖아요. 자, 그 복수를 오늘 시원하게 했고요. 오늘 이 기쁨을 또 누리고 있는 부산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다 수훈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너무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 자, 오늘 석점 5개를 꽂았던 최예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였고 또 우승까지 했잖아요. 네. 자, 팀을 대표해서 1학년이지만 오늘 승리 소감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 소감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무패 우승을 했는데 우선 언니들 위에 언니들부터 다 열심히 해줘서 제가 이런 네. 제가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우선 언니들 덕분에 이렇게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무패 우승을 처음 한 것 같고 비록 아픈 언니들이 있었지만 저희 10명 다 같이 힘을 내서 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런 보람찬 우승이 왔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언니 위에 언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우선 저희 동기들도 유지, 세연이 있지만 네. 위에 2학년 언니들부터 은채 언니랑 민주 언니 있고 3학년 채연 언니랑 은수 언니랑 수아 언니와 4학년 언니 다정 언니와 재현 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니 위에 언니들. 네. 네. 함께 또 우승을 만들어내려면 그 언니들과 또 모든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하죠. 네. 아, 오늘 이 석점 5개를 꽂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경기 때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 운동할 때 이제 하루에 이제 메이드 300개씩 쏘거나. 우와. 조금 이제 초반에는 게임 모닝 못 쳤어서 슛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슛을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오늘 못 넣었을 것 같거든요. 지난 네. 경기 10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집중했던 게 좀 있었나요? 네, 그것도 있고 오늘 초반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 벤치에서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다 그냥 쏘라고 부담감 없이 쏘라고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3점 슛 때 이어 마지막에 수비까지 좋았는데 네. 자신 있는 게 공격입니까? 수비입니까? 그래도 슛 공격에서 슛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산대학교 무서운 무기가 됐어요. 네, 무서운 무기.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슛이 좋았었는데 네. 최근 뭐 지난 경기도 10개를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있었지만 오늘 코트에서는 5개나 경기에 넣었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던졌습니까? 저번에 실수는 있고 오늘의 날에 열심히 해서 슛을 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유리그 와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죠? 그때보다 네. 오늘 경기가 더 중요했던 경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잡은 그 떨림이 더 대단할 것 같은데 네. 이 강팀을 만나면 더 강해지는 최예빈 선수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더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최예빈 선수 그리고 네. 이 앞으로 최예빈 선수의 목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부터. 개인적인 목표는 이게 대학교 최고의 슈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그런 슈터 네.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보면 충분히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도 남아있고 네. 그리고 전국체전에 또다시 광주대학교랑 붙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경기에 대한 과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지만 또 어려운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늘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최혜빈 선수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네, 그 부모님께 한마디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1점당 2만 원의 용돈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지금 15점 넣었는데. 네, 그 용돈의 사용 계획까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맛있는 먹을 거를 먹을 거고요. 예. 부모님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엄마, 아빠, 저희 광주대에 있는 저희 언니와 저희 남동생까지 저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어요. 아니, 광주대에 있는 언니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빈 선수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네. 정말 최빈 선수 말한 것처럼 대학 무대 최고의 슈터가 되고 네, 더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우승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방송에서 인터뷰와 함께 우승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부산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부산대학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럼요. 마지막에 네. 이 부산대 프론트들이 와서 또 응원을 또 보내줬었어요. 네.